있네. I make a pizza. 나는 피자를 만들어. make, 만들다 라는 의미의 동사야. 그럼 피자를 만들 수 있다는? I can a pizza. 응? I can a pizza? 이건 틀린 문장인 것 같은데. 조동사 다음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야 하거든. I can make a pizza. 이렇게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쓰기. 꼭 기억해줘.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am, are, is를 골라 쓰지. 주어에 따라 달라져. 일반 동사는 현재 시제이고 주어가 he, she, it. 3인칭 단수일 땐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이고 말이지. 하지만 조동사는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must 그대로 써. 조동사는 어떤 주어가 와도 형태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. 참 중요하겠지? He will is late.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will, 조동사 will을 이용해 그는 늦을 거야 라고 말할 건데, 아, 이 문장은 틀린 것 같아. 어떻게 고칠까? 맞았어. is를 be, 원형으로 고쳐줘. He will be late.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. 이제 일반 동사가 쓰이면 어떤지 살펴보자. He will dances alone. 그는 혼자 춤을 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나 본데, He will dances alone? 오, 댄스에 S를 붙였어.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. 어떻게 고쳐야 할까? He will dance alone. 맞아.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. 댄스를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되겠지?